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것까지 세웠었죠? 이것까지 세웠었고 이제 제가 노가다를 좀 많이 해놨고요. 나무 안 들어가고 용량 부족하고 빨간색 수정도 열심히 노가다 해놨고 보세요. 많죠? 돌가루도 많고, 돌가루 현재 12개 있고, 이거 더 만들어도 되겠죠? 이렇게 더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동력원 저번 시간에 다 보여드렸나? 어쨌든, 이렇게, 구리도 보시면은, 20개 이렇게 캐왔고요. 그리고, 메카 업그레이드 쪽을 보셔도, 밤 되나? 저녁 되네. 다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렇게. 시합 발사기, 용수 수익은 했었고, 물탱크 용량 업그레이드 했었고, 용수 위력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 끈적한 것도 이제 씻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 용량 했더니, 30kg 늘어났습니다. 30kg. 그 다음에 이제 진공수확기를 해야 되겠죠? 뿌리 담근 기름, 17개 만들었고요. 지금 구리 전선은 저번 시간에 만들었고, 자, 이제 이거 진공수확기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거 업그레이드 이제 치울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럼 현재 강철 전자 부품 지금 못 만들고 강철 자체가 못 만들고 파란색 렌즈, 빨간색 렌즈 못 만들죠. 뿌리 담근 기름은 있으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고 철제 부품도 아직은 못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밑에 쪽다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뿌리 당근, 석탄, 구리 광석, 빨간색 꽃, 전부 다 완료가 됐죠.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은 아마 여기지 않을까? 여기 가봐도 되겠네요. 초원 이제. 여기 또 열심히 또 노가다를 또 해야 될것 같고. 이쪽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되니까. 여기선 구리, 여기서는 석탄이랑 여기서도 석탄이 나오긴 하나 보구나. 여기서는 그 빨간색 수정 열심히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잠깐만 업그레이드 했나? 업그레이드 했죠?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어두우니까 들어가서 잠좀 자고요. Nothing 그 다음에 이제 오 나와 있고 이렇게 있고 만들어야 되는 게 용광로 좀 만들어야 되겠죠? We've got trouble. Better check the crops. 용광로 여기다가 탕 만들고 그러면은 투명 유리, 빨간 유리 만들 수 있고 투명 유리는 석탄, 이제부터 석탄이 들어가는구나. 이제부터 석탄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아마 렌즈 같은 것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색상 혼합기. 탕 만들면은 자주색 페인트. 파란색, 빨간색 있기 때문에 자주색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자원을 발견하긴 했지만 특별하게 뭔가 나온 건 없어요. 뭐야? 오! 오!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아! 실수네. 아니,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 얻었어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실수했다, 이거. 뿌리 당근. 실수다. 이거 얻으려면은. 이거 실수다. 뭐 있대?
바꿔서 양배추. 와, 쏴주고. 와, 쏴주고. 쏴주고. 다음에 물. 물. 물이 얼마 없는데? 안 되겠다. 세 개밖에 없어서. 엥. 안 돼! 야가 가끔 세일할 때 좋은 것들을 또 주기도 해요. 매크 부품 보면은, 보세요. 기사 엔진이에요. 기사 엔진. 중세풍 엔진입니다. 2,000원짜리를 세일해가지고 1,000원으로 바꿔주는데, 기사 차단 유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걸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뿌리 당근이 이미 있고, 밀씨앗도 좀 더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 빈티지 엔진 500원, 이거 1,000원.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지 않을까요? 때묻은 핫 로드 엔진. 마력이 마력을 높인 엔진입니다. 중세풍 엔진입니다. 모르겠어요. 뭔가 성능이 그런 게 있으면 사가지고서는 업그레이드를 해보겠는데, 여기는 마력을 높인 엔진입니다라고 뜨잖아요. 그쵸? 기사 다리 세트. 중세풍 다리입니다. 이게 좋아지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비싼 만큼 이게 이건 사치스러운 엔진입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력을 높인 엔진입니다라고 떠요. 그렇죠? 마력을 높인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비싼 걸 사면 마력이 더 높냐 이거예요. 저 제 말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애매하다. 1,000원을 지금 구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 그 비싼 것들 있죠? 가격 450원짜리 이거. 이거 팔면은 I bet I have just the thing you need. 잠깐만. 이 가면 안 되는데. 경제 정동서 파페 지금 괜찮죠? 이거 세 개 팔면은 1,000원 되니까 우선 두 개 팔고 그럼 910원에 호박서. 야, 호박서 팔아. 1,000원이죠? 구매하고 한번 해보죠. 메이크업 제품을 이거를 2,000원짜리를 1,000원에 사는 건데 샀어요. 야, 나 메이크 엔진 샹 치킨 샹 치킨 기사 엔진 치킨. 아니잖아. 그래서 세죠? 이거 그래서 이거 어디다 놓으라고. 커스텀. 그래서 세졌는지 안 세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야. 야, 그래서 내 엔진 어디 있는데. 엔진이 사라졌어요. 내 거 엔진이 어디 있는데. 엔진 돌려줘. 모르겠어. 이게 진짜 이게 뭐 정동석 파편이 더 있으니까 매크 부품 가보면 이제 쌀 때 가끔씩 야가 올 때마다 이렇게 세일을 해요. 세일할 때마다 사가지고서는 그런 것들 끼워 넣으면은 좋겠죠. 이거 나중에 750원 주고 살 수도 있을 거고. 뭐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을 거고요. Come back whenever you like. Pleasure doing business.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굳이 이게 뭐 세지냐라는 건데 그냥 커스텀만을 위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 했고 여기는 이제 대형. 대형은 뭐 굳이 해봐야 의미 없죠.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아마 잘못 지었어요. 아마 이것도 여기다 지으면은 굳이 제가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을 건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고 유리 그쵸? 유리 이건 기상 측정기는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만들어보죠. 상인 간다. 4주 와요 상인. 그 다음 필요한 게 연한 나무 구리전선 3개 구리전선 2개 더 필요하고 연한 나무가 뭔지를 모르겠네. 화료 보시면 이제 붉은 양배추 고무베리 많다. 고무베리 이제 팔아도 될 것 같을 됐다. 보세요 신규 제조법 빨간색 렌즈 신규 구조물 유리병 신규 제조법 투명 렌즈 다 이렇게 생겼도? 그러면은 또 보는 거죠. 용광로 여기가 아니고 꽃 납찾기 아니고 식물성 좀 더 해. 식물성 좀 더 하고 여긴 아니고 사료 보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 생겼죠? 투명 렌즈 뿌리 당근 기름이 3개 들어가네.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하면은 또 빠방 하면서 뭔가 생기진 않네. 뭔가 더 생길 줄 알았더니 뭔가 더 생기진 않네요. 어쨌든 빨간 렌즈가 보시면은 이제 이런데 들어갈 파란색 렌즈 빨간색 렌즈 진공 수확기 사거리 먼 곳에서 자원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동력원도 지금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농사일을 해야 되고 용수 사거리 빨간색 렌즈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파란색 수정가루는 아직 다른 이제 파란색 수정이 나오는 곳이 있겠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다 업그레이드 다 됐고 나무 맞다 연한 나무 여기다 이제 이런 것들 넣고 창고 정리는 해야 돼요. 야 그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정동석 나중에 오 가격 올랐다 7% 이번에 상인 오면은 팔면 되겠네요. 넣고 우리가 어디였지? 구리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또 열심히 또 노가다를 해야 되겠죠? 비오니 아 큰일 났다. 아, 여기 물 안 넣... 상관없다. 오케이 당근 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씨앗 뿌리기로 해서 당근 밀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아, 밀을 좀 더 사야 되겠다. 연한 나무가 이건가?
그래도 이제 저는 연한나무 어이가 아닌데? 연한나무라는 게 따로 있나? 그러진 않을 건데. 이제 한번 가서 만들어 볼까요? 연한 나무라는 게 따로 있나? 연한 나무라는 게 따로 있네. 왔다. 상인 왔다. 상인이 뭐 이렇게 빨리빨리 와. 뿌리 당근. 뿌리 당근은 다시 만들어야 돼요. 가서 오케이. 가서 뿌리 당근 이거 많이 필요하니까 뿌리 당근 만들고 그다음에 식물성 키로 만들고 아마 이제 이거 팔면 될 것 같은데. 상인이 빨리 와요. 판매. 오, 나 정동석 팔아야 돼. 나 구입 보면은 밀시앗 좀 더 사고 하나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 더 사고 자원 보시 이제 매크 부품 보시면은 빈티지 차단 유리가 이거 세일하네 이거. 핫 로드 엔진. 아 모르겠어요. 이 진짜 모르겠다. 솔직히 진짜 모르겠다. 팔아서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진짜 이게 2,000원짜리를 샀는데도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겠으니까. 연한나무가 어디지 근데? 아 연한나무가 진짜 어딘지를 모르겠다. 저도 진짜 모르겠다. 어쨌든 이제 초원 쪽 가가지고 여기다 딱 체크해놓으면은 맵상에서 보기가 쉬우니까. 연한나무? 연한나무가 뭐였지? 그냥 나무고요. 와 연한나무 위치를 모르겠다. 총 90까지 늘어났고요. 캐봐야 되겠는데요 또? 됐고. 이건 단단한 나무일 텐데. 단단한 나무고 그냥 나무고. 여기 동굴 있다. 여기가 아닌데? 저기 넘어가는 길이 어디지? 오! 꽃 자체를 부셔버렸네? 석화된 거? 갖고 와, 이거 비싼 거, 이거. 이게 또 4천 얼마 합니다. 알루미늄 막대 필요 없고. 어둡죠? 여기? 이거 석탄 같은데? 석탄이죠? 그럼 저희가 가져갈 것은 이거. 그 다음에는 가져갈 거 없으니까 모르겠다. 어쨌든 석화된 알. 이거 알 비싸요. 비싼 겁니다. 가져가자. 가져. 챙겨. 알 비싸요. 오, 7% 하락했네. 안 돼. 옆인가 보죠? 어디로 올라갔지? 어디로 올라갔는지를 모르겠네. 분명 다리를 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우천 뭐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는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이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아마 점프해서 들어가는 길이 아마 여긴가?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거 마크 없애버리고. 우리도 우연찮게 보물로 쳐지나 그것도? 어, 보물 하나, 보물 여섯 개, 보물 하나. 그것도 알이 보물인가 봐요. 여기 지금 세 개 더 있고. 보물 비싸긴 한데 숨겨진 알 뭐 이런 게 보물로 취급이 되는 것 같으니까. 오, 와, 이쪽 길은 처음이다. 이거 이제 오, 예전에 못했죠 이거. 예전에는 그게 그 레벨이 낮다고 해서 못했었는데, 이쪽 길로 가면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 있네요. 스파이크 톱이 아니라 뭔가 다른 길, 또 뭐 보물 같은 거 얻는 길이 있나?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상인 떠나는 중. 이거 다 이제 수거 되죠? 오케이. 게이지가 많이 올라요. 이거 노가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도 노란 숲인데? 아, 여기 이제 안 왔던 곳이에요 여기. 흰색 꽃이다. 이거 흰색 꽃이다. 와우, 신규 제조법 하얀색 꽃. 딱 보면 이제 보시면 이제 하얀색 꽃 나왔죠? 세 가지의 자원인 더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건 이제 또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쭉 훑어볼까요? 오, 어두워지면 또 큰일인데? 이것도 음식 주는 겁니다, 여기. 이거 바닷가에 하나씩 있어요. 여기는 무슨 음식 주라, 무슨 음식 줄까요? 한번 봐야 되겠다. 야, 아직 이걸 다 안 해서 그런가? 깨끗하게 100% 다 완료를 해야만 되는 건가? 이거 은근히 노가다가 심해요. 이렇게 보면은 노가다가 은근히 심하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산악 해안이 나네요. 굳이 여기는 한 바퀴 돌아? 산악 해안 한 바퀴 돌아? 여기는, 와, 자원 많죠. 여기도 새로운 자원들. 여기는 세 가지만, 새로운 네 가지 하얀색 꽃까지 했는데, 여기는 이제 더 많은 자원이 있죠. 숨겨져 있는 자원들을 구하면 구할수록. 연한 게 뭐지 도대체? 연한 나무가 연한 나무가 뭐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 연한 나무인가? 여러분, 저 화면을 밝게 하고 싶어도 이게 한계라서 이제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하고 용수 산 다음에 웅. 안 되네. 와, 업그레이드 했는데 더 필요해? 여기 지역은 업그레이드 한 단계 더 해야 되나봐요. 그쵸? 산악해안 올려면은 용수 호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를 이제 정화를 하지 않는 이상 자원이 나오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를 우선 정화를 다 해야만 된다는 거. 어쨌든 제가 어차피 또 녹아도 해야 됩니다. 다 이거 100% 만들고. Another raging fit for life. Speaking of, you wanna know what PR? 자, 이렇게 해서 노란 숲 복구 완료가 되었습니다. 짜잔, 노란 숲이 복구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 수정이 나와요. 파란색 수정이 나오고요. 파란색 수정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 이미 유물 복구는 제가 다 했죠.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유물 복구는 다 했고, 이제 보물만 남았고, 보물 두 개 먹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뭘 보물 취급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물 먹었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지 두 가지 이제 더 필요해요. 두 가지 물음표. 아마 강철 쪽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사일로 한 가지 자원을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자원을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대요. 한 가지 자원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뭐 돌이라든지 광물류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 것들을 넣어놓으면은 대량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겠죠. 그리고 유리병 이런 거 만들면은 집 업그레이드 가능해지고. 새로 나온 것은 현재 없어요. 이제 가서 이제 또 이제 분쇄해보고, 여기다가 뭐 필요하니 너희들은 이제 자원이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노가다를 해봐야 돼요. 흰색, 하얀색 꽃도 이제 페인트로 만들어 봐야 되고, 이제 여기 그 광물 나오는 그 동글동글한 거 있죠? 광물 나오는 동글동글한 거. 그런 데서 오, 동영상 나온다. 오, 여기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은 파란색 수정 나오죠. 저기 뭐 하나 또 광물 있었어요, 분명히. 저기 이 왼쪽 하단에 저 식물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탱킹하면서 이제 열리고. 숲 세 개만 더 하면은, 하나 둘 세 개, 그쵸? 하나 둘 세 개만 더 하면은 여기에요. 여기 방금 거기 방금 말한 데 거기입니다. 여기 이쪽으로 해서 오면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방금 거기입니다. 이 세 개 더 정화를 하면은 이제 들어가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면은 뭐 여길 갈 수 있든가, 지하로 해서, 아니면 여길 갈 수 있든가, 여기가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뭐 지하로 해서 간다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 이쪽을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여기 지금 댐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겠죠? 유물 같은 거 다 모으면? 그쵸? 유물 내외인 유물들 다 모으면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있다 여기 나왔다. 이거 새로운 식물, 그쵸? 찌릿가시 씨앗을 주니까 이것도 한 9개짜리, 그쵸? 9개. 광물이 여기 하나 더 있었어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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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여긴데요? 오! 여기에 무전탑을 설치하면 무전에 답할 수 있겠는데요? 무전탑? 아, 무전 테이블 상자잖아. 유기물을 비료로 변환합니다. 아, 무전탑이 뭐지? 없어. 이건 기상치정이잖아. 연한나무가 뭐야? 아직도 연한나무가 뭔지 모르겠네. 나 송신탑 없어. 무전탑 만들 수 있는 그것 좀 주고 나서 뭘 만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무전탑 건설하래요. 왼쪽 하단에 보이시죠? 왼쪽 상단에 무전탑 건설하기 일지. 무전탑 건설하기 아마
무게 74. 뭐가 이렇게 무겁냐. 와, 이 식물섬 이것 때문에 무겁구나. 밀씨앗, 밀도 좀 더 심고 팔 수 있는 건 이거 다 팔아버리고 비쌀 때 10% 비싸다. 하얀색도 더 가져가고 찌릿가시도 더 녹아대 가고. 아마 지금 당장에는 오 파란색 거 쳤다 광물이다. 이게 지금 새로운 광물인 거죠 이제? 철! 철이지 않을까? 와, 야, 이 젠장할. 한 단계 더 스파이크 터보. 설마 너도? 야이, 그럼 이제 우문 같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구했냐고. 어? 동굴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네크에 내려가지고 이제 들어간 동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척에 있었어요. 어. 아, 나 이런 젠장. 파이크 톱 업그레이드 하라고? 알았어, 이 자식들아. 우선 찌릿가시만 좀 수확해가고. 총 9개. 9개. 그래야 한 밭 하나를 따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수정. 파란색 수정 가져왔고요. 톱 업그레이드 하러 가야 되겠죠? 이제 톱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